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74쪽입니다. 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우리가 기본 과정 다 끝났죠, 그죠? 오늘은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먼저 회계 변경, 1번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거.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쉬기 전에 그 175쪽에 보시면은 키 있죠, 그죠? 해설. 회계 정책과 추정의 변경 나오죠, 그죠? 예, 요 부분을 갖다 여러분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은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그죠? 예, 바로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 뭐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 외에는 전부 추정의 변경을 보면 되죠. 내용 연수의 변경이라든가, 뭐 증액법, 정률법,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등등, 그죠? 그 1번은 답을 읽어보시고 답을 찾으시고, 그 2번 실제 우리가 그 계산 문제 포인트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기계장치를 구입했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포인트 2번입니다. 잔존가치 50만 원이죠, 그죠? 연수학기법이다. 그래 하다가 이걸 증액법으로 변경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고, 예, 잔존가치가 50만 원이죠. 내용 연수. 연수가 5년이다. 해보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연수학계법이었다. 하다가 이걸 변경하죠. 정액법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이 얼마냐, 그죠? 그몇 년간 했죠? 예. 우리가 2년도에 시작해서 그죠? 4년 1월 1일에 변경했으니까 2년과 3년, 2년이네, 그죠? 그 2년간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그죠? 2년분. 그러면은 연수학기법이니까 500만 원에 잔존가치 50만 원에 곱하기, 그죠? 5년이면 1부터 5도 아마 15죠, 그죠? 1, 2, 3, 4, 5, 다음에 15 된다, 그죠? 합계 15분의 1, 하면 9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450만 원에 15 하니까 3, 9, 27, 270만 원이죠. 그 2년간 감가 누계가 270만 원이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빼야 되죠. 빼고, 연수 2년 빼고,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잔존 연수를 4년으로 했다. 여기 이제 3년 남아 있죠. 빼고 나면은, 그죠?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추정한 결과 이게 이제 4년이라 이겁니다. 4년이고 다른 거 변경 없죠. 그죠? 잔존가치는 그대로 50만 원이고 500만 원 빼고 나니까 230만 원 됐다. 증액법이잖아. 그죠? 그럼 빼고 나누면 되겠죠. 그죠? 예, 얼마죠? 예, 45만 원. 요게 감가상각비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여기 회계 변경. 이제 회계 변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이 문제죠. 회계 변경.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대수선 수리했다. 그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 연장됐다. 이러면 이게 자본적 지출되죠. 그죠? 플러스 하면 됩니다.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포인트 3번. 마찬가지, 그죠? 기계를 우리가 취득했는데, 50만 원에 취득했다. 그죠? 이때 잔존가치는 5만 원이죠. 그리고 내용연수도 이건 5년이다. 그죠? 5년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건 증액법이네. 그죠? 증액법이다. 그 문제 보니까 1년도에 취득했다가 4년도 초에, 그죠? 이걸 변경했으니까 1, 2, 3년 지났습니다. 여기 3년 지났으니까
1년에 강가상각비가 9만 원이죠, 그죠? 9만 원씩 3년. 27만 원이다, 그죠? 27만 원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그걸 남아있는 거 보세요. 이게 3년 남았다 그랬네, 그죠? 3년 남아있고, 잔존가치가 2만 원이다. 이게 2만 원으로 변경됐다. 요거 빼고 나면 23만 원이죠. 방법도 그대로 정해법이다, 그죠? 그러면 빼고 나누니까 얼마죠? 그렇죠. 7만 원 나오네, 그죠? 예. 정답 7만 원, 3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 그죠? 다음 오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보세요. 오류 수정 대상 보시면은 거기에 178쪽을 한번 보세요. 오류 수정이다, 그죠? 오류에 그뭐 수정하는 거는 계산상 오류가 있을 거고, 회계 정책 적용의 오류, 사실의 간과, 그리고 해석의 오류 등등, 오류 회계 처리 나오죠, 그죠? 중요한 오류, 우리가 이제 소급 적용하는 거죠. 중대한 오류 같은 경우는 그전 기말 잉여금을 넘어간 그 전해에 기말 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포인트 5번 한번 보세요. 기말 재고가 3,000원 과대 계산됐다. 2년도에는 1,000원 과소죠, 그죠? 이런 경우에 2년도 이익에 미친 영향이다. 그러면 기말과 이익은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1년도 3,000원 과대가 넘어가면은 반대로 뭐죠? 과소가 되죠. 그러면 1,000원 과소와 3,000원 과소가 만났으니까 결국 1,000원 과소와 3,000원 과소는 어떻게 되죠? 4,000원 과소가 됩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기말 재고의 오류를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하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죠? 자동 조정 오류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 요걸 우리는 비자동 조정 오류의 대표로 받는 거죠. 자, 확인 체크 문제, 거기 가서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오류 수정 전 이익이 만 원이다. 수정 후에 정확한 이익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러면은 수정 전에 이익이 만 원이니까 2년도에 보세요. 1년도에 보면 1,000원 과대가 있죠, 그죠? 과대가 넘어가면은 과소로 바뀌잖아, 그죠? 그럼 과소, 1,000원 과소와 3,000원 과소니까 결국 4,000원 과소죠. 4,000원 과소가 과소된 금액이 만 원이니까 그럼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요? 예, 14,000원이잖아. 4,000원 작게 돼 있는 게만 원이니까 정확한 금액은 14,000원이다, 그죠? 예. 322쪽을 한번 보세요. 예, 이제 거기에 보면은 기출 문제입니다. 322조 1번 보세요. 기계 한 대를 100만 원에 취득했다. 내용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10만 원이죠. 남북회사가 30만 원에 부속 장치를 설치했다. 내용 2년 전가했다. 보세요. 여기서 예, 100만 원 주고 샀죠, 그죠? 100만 원에 샀고, 잔존가치는 10만 원입니다. 내원서 10년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증액부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변경이 됐네, 그죠?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1년도에 취득했다가 3년도에 부속 장치를 설치했죠. 그럼 2년이 지났습니다. 2년간 감가상각비. 이거 빼고 나누면 얼마가 되죠? 9만 원이죠, 그죠? 2년이니까 2년. 18만 원 되겠네. 18만 원 빼고. 2년 지났으니까 2년 빼야 되죠. 예. 그리고 부속 장치를 설치했는데 그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연장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부속 장치를 설치하고 연장됐다는 건 여기 뭐죠? 자본적 지출이죠, 그죠? 그 자본적 지출이니까 요거는 여기는 취득을 뿌려서 해야 된다, 그죠? 30만 원더 해주고, 그리고 내용 연수가 2년이 증가했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12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러면은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죠? 112만 원이죠. 그리고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10년이다.
빼고 나눌 게 얼마죠? 1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예, 정답. 10만 원입니다. 다음 2번.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를 누구랑 했다 그랬습니다. 자.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을 오류 누락 했다 이거죠. 그죠? 누락 빠뜨려 버렸다. 그럼 요거는 부채잖아요. 부채가 차변이 있으니까 부채 감소죠. 요거는 부채의 감소잖아. 그죠? 요거는 자산의 감소죠. 부채가 부채에서 뺄 걸 안 뺐으니까 부채가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되어 있지. 그죠? 자산 감소, 자산에서 뺄 걸 안 빼서 누락했다 그러면 안 쓰니까 자산도 뭐 되죠? 증가돼 있죠. 그죠? 그래서 증가됐다는 거는 그냥 다른 표현은 뭐죠? 과대. 같은 말이죠. 그죠? 1번 정답입니다. 예. 그러면 3번에서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건 물었습니다. 딱 보니까 감가상각이죠. 그죠? 4번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나. 오류 수 1번 무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가 2년분 몽땅 추가상각했다. 이게 오류 수정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금년부터 평가 방법을 선입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했는 게 바로 오류죠. 그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거는 회계 정책에 변경이 됩니다. 예. 정기의 수익적 지출을 자본시로 처리한 것이 금년에 발견됐다. 바로 오류죠. 그죠? 우리 국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선입으로 변경,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 오류와 변경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4번은 변경에 해당하고, 정기의 비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이를 80만 원에 매입하고 좀 잘못했다. 이 오류죠. 그죠? 오류. 4번은 변경이고, 다음 5번. 기말 재고 자산을 3,000원 과속 예상했다. 이때 보고된 이익이 18,000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3,000원 과소 작아졌다. 기말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지죠. 그죠? 그럼 이익이 작아져 있는 이익이 18,000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익은 얼마죠? 21,000원 되겠죠. 예. 6번. 기초 재고 자산이 예, 평가되었습니다. 그죠? 예, 기초와 기말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상품 계정이잖아. 그죠? 이게 상품의 기초와 기말이죠. 그리고 여기 매입, 매출, 이익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그렇죠? 요건 우리가 상품의 흐름에서 물량 흐름에 나옵니다. 기초재고자산 그랬습니다. 그죠? 기초재고자산이 얼마 이렇게 평가됐고 또 기말재고자산이 8만 원만큼 과대평가됐다. 그죠? 그로 인하여 이익이 23만 원만 이게 23만 원만큼 커졌다. 여기 어떤 오류가 있었냐 이런 묻고 있죠. 자, 이게 8만 원 커졌다는 건 이거는 이것도 커지는 거죠. 여기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겠죠. 그죠? 같은 변에 있는 것은 여기 커지면 여기 작아지고 이것도 커지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8만 원 과대니까 이게 8만 원 과대를 빼버리면 여기 얼마 남죠? 15만 원 과대가 남죠. 그죠? 여기서 8만 원 빼니까 15만 원 과대라는 거는 이거는 뭐죠? 15만 원 과소가 되죠. 그죠? 그렇죠? 정답 이렇게. 다음 7번에 보시면은 손익계산 작성했다. 그죠? 초에 이거는 기말죠. 요거는 기말 기초 기말인데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이번에는 요것을 이제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걸 이렇게 되죠. 그죠? 요 기초 기말이고 여기 매입 여기 매출 원가잖아. 여기에 미치는 영향, 그죠, 이렇게. 예. 그 문제가 기초 재고 자산이 52만 원만큼 과대됐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이 10만 원만, 여기 10만 원만큼 과속 예상됐다 했죠. 그 여기에 미치는 영향 묻고죠. 묻습니다. 그죠? 여기 같은 변은 반대잖아. 소매 요거 대가 되죠. 10만 원 대. 여기 10만 원 대가 되고. 여기 대면 이것도 대가 되죠. 그죠? 52만 원 대가 된다. 결과적으로 얼마? 62만 원 과대가 되겠죠. 예.
다음 8번. 2년도 이익에 미치느냐 물었습니다. 그 1년도에 1000원 과소가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과대로 바뀌고 2000원 과대와 1000원 과대로 되니까 3000원 과대가 되어버리죠. 다음 9번에 감가상각비는 합산한다 그랬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예. 그럼 5000원 과대와 2년도에 과소를 합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가 2000원 과대죠. 비용이 2000원 커졌다는 거는 잉여금은 2000원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2000원 과소가 된다. 그죠? 다음 10번은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걸 장부에 우리가 빠뜨렸다 이거죠. 그죠? 누락. 그렇죠?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한 걸 누락했다 이겁니다. 누락. 예, 빠뜨렸다. 이때 누락했는데 그거 보면은 재고자산 평가시에 실사법에 의하여 평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기말 재고에게 반영됐다 그랬죠. 즉 말해서 요거는 오류를 수정했다 이겁니다. 오류가 수정되었으니까 요거만 오류가 남아있네요. 그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대입했다는 자산이 그죠? 예, 과소잖아. 그렇죠? 자산이 감소죠. 자산 감소를 누락했다는 거는 자산은 실제보다 뭐죠? 커져 있죠. 과대 그죠? 자산이 커져 있다 이겁니다. 그 자산이 커져 있으면 또 뭐를 묻고 있습니까? 이익 묻죠. 이익도 커져 있겠죠.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예. 다음에는 11번 문제네. 그죠? 11번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11번 회계 변경. 예. 취득원가를 16만에 구입했다. 그리고 잔존 가치가 2만 원이죠. 네, 내용 연수는 10여죠. 네, 그런데 이때 이걸 무슨 법을 하고 있죠? 문제 정해법이네요. 그죠? 정해법이다. 네, 이렇고 여기 이제 변경입니다. 그죠? 이렇게 변경됐다. 6년도 초에 그러면 1, 2, 3, 4, 5, 5년 지났죠. 그죠?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제 문제는 일단 5년간 여기에 우리가 5년간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겠네. 그죠? 5년분. 예. 그래서 그럼 요 5년간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1년에 하면 1년에 14,000원이네. 그죠? 이 14,000원. 1년에 14,000원이고. 이게 5년이니까. 5년. 그죠? 7만 원이죠. 요게 7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되고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빼고 이렇게. 예,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총 내용 연수가 8년. 이게 8년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총내용이었으니까 그죠? 여기 10년이 아니었고 여기 8년이었으니까 5년 빼니까 3년 남았잖아. 그죠? 이렇게 3년 남고 감가상각비가 이게 2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2만 원이고 그럼 이건 알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9만 원이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살짝 변형했네. 그죠? 문제가 원래는 이제 이게 주어지고 이걸 물어보는데 요걸 주어지고 요걸 물어봤네. 그죠? 요거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이걸 어때 뭐 식으로 연락하면 복잡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걸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게 6만 원이니까 이것도 6만 원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3만 원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2번입니다. 다음에 12번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취득 일은 1년도고 5년입니다. 그죠? 이것을 2년도에 50만 원 지출해서 이게 자본적 지출이나 이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래서 비용으로. 예. 이러한 오류가 이익에 미친 영향. 이런 물어봤죠. 그죠? 예. 그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은, 요소 하나, 함정이 하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50만 원을 자본 지출이잖아, 그죠? 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죠? 50만 원 처리할 것을,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비용으로. 이 말이죠. 이익에 미친 연물로서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걸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감가상각. 그렇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을 무슨 법이죠? 증여법이죠. 내용수는 몇 년입니까? 예, 5년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 그게 지금 취득일은 1년도잖아. 1년도 1월 1일인데, 오늘은 언제죠? 2년도잖아. 1년이 지났죠, 그죠? 그몇년 남았습니까? 그렇죠. 4년 남아있죠.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감가상각이 얼마죠? 12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여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잖아.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용으로 10만 5천 원 처리할 것을 요리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비용이 결과적으로 37만 5천 원 커졌다 이겁니다. 실제보다 이게 커졌잖아. 그 비용이 커지면 이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아지겠죠, 그죠? 그 이익은 37만 5천 원만큼 작아진다, 감소한다. 정답 3번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13번. 상품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는데 이걸 누락했다 이겁니다. 빠뜨렸다,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외상했는데 이걸 빠뜨려버렸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보면은 이게 기말 재고 조사에서 상품이 포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정됐다 이 말이죠. 장부에 수정됐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오류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럼 요금은 오류가 남아있죠. 외상 매입금, 그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 대변이 있다는 거는 부채의 증가죠. 부채가 증가될 걸 빠뜨려버렸으니까, 그 부채는 뭐 되죠? 감소도 했겠죠. 적어졌겠죠. 그죠? 부채는 작아졌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럼 지금, 부채는 과소됐죠. 과소. 예. 과소되고, 예. 자사, 부채가 과소됐습니다. 그죠? 부채가. 이게 이제 말하면은 자산, 부채, 이 자본인데, 이 부채, 여기 작아져 버리니까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채가 작아졌다. 그죠? 이 자본은 아무 영향이 없죠. 그죠? 자본은 불변. 그죠? 자본은 불변. 영향 없고, 예. 지금 이 문제가, 약간 그 오류가 있었는 것 같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상품을 하고 과수 표시했다, 그죠? 문제에서 이게 실제 제 이제 이게 기출 문제인데 자 다시 보세요. 13번 문제 보시면은 기말 실질적 재고 조사에서는 이 상품이 포함되다가 불포함입니다. 불포함 포함되지 않았다 이래야 됩니다. 여기에 오류가 생겼네, 그죠? 문제 자체에서 여기에 여기 불포함입니다. 불포함. 그 불포함을 고치세요. 불포함. 포함된 게 아니고 포함됐다는 거는 여기 오류가 수정됐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게 수정 안된 겁니다, 실제. 예, 제가 이 문제를 아는데 거기 보니까 문제가 거기 프린트 불자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상품이 그래 이것도 오류고 이것도 오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우리가 증가된 이 자산이 증가죠, 그죠? 증가 이 부채 증가잖아, 그죠? 증가인데 여기에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이 작아졌죠. 부채도 작아졌죠.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져 버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져 버리죠. 그 이익의 영향도 없고 자본의 영향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다시 13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상품이 포함되었다 되어 있잖아요. 포함 앞에 불자를 넣으세요. 불포함되었다. 불포함되 이것도 오르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문제 보셔야 됩니다. 예.
포함되어 보면 이게 정답이 없죠. 그죠? 14번. 시산표 작성을 통해 발견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없는 오류. 10만의 상품을 현금 매입하고 누락했다. 차 대비 똑같이 누락해 버리면 오류를 발견할 수 없죠. 그죠? 합계가 같아져 버리니까. 우리 시산표는 총 합계가 이 차변과 대변에, 그죠? 이 모든 거래를 집계한 이 총합계 있죠, 그죠? 이총 합계가 이게 서로 같아집니다. 이걸 가지고 오류를 발견한 거거든. 그런데 뭐한 거래가 누락되거나 이중 기입되거나 이건 항상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발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80만 원, 30만 원, 당연히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100만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붕괴를 하고 대변의 전개 한쪽에 누락 한쪽만 회수니까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55만에 기장 50만 원, 한쪽은 55만 원, 한쪽은 50만 5천 원 기장했으니까 틀리니까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200만 원을 이걸 대변에 기입했으니까 차변에 기장 안 하고 대변만 두 번 해버렸으니까 발견할 수 있다, 그죠? 15번.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에 잔존 가치, 이거는 추정의 변경. 내용 연수도 추정의 변경. 방법, 삼각 방법도 추정의 변경. 예. 그 다음에 AS 비율도 추정의 변경. 그죠? 그런데 선입에서 총평균, 이거 뭡니까? 정책의 변경이죠. 정책의 변경이다. 다음 16번. 수정 붕괴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옳은 거, 그랬습니다. 아래 수정 붕괴를 했는데, 즉 말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죠, 그죠? 비용 1,000원 있고 대변의 미지급 이자가 1,000원이다, 그죠? 이런 수정 붕괴를 이걸 누락했다 이거죠. 빠뜨려 버렸다. 그럼 비용이, 말하면은 비용이 증가되는 게 증가. 이거 증가하고 이거는 부채가 증가되는 거잖아, 그죠? 이걸 빠뜨려 버렸으니까 비용이 커지는 걸 빠뜨리면 비용은 작아졌겠죠. 부채가 증가되는 걸 빠뜨려 부채도 작아졌겠죠, 그죠? 비용도 작아지고 부채도 작아진다, 그죠? 그럼 답 5번에 나와 있네. 비용과 부채가 작아진다, 그죠? 작아진다 그랬죠, 그죠? 부채가 작아지고 그 부채가 작아지면은 요 결과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커져 버리죠, 그죠? 자본은 커져 버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17번 보세요. 기계를 현금으로 취득하고 기계 장치는 소비 잘못 기장했다. 이 오류를 확인한 결과 수정 붕괴 물어봤네요, 그죠? 이 수정 붕괴는 거의 시험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붕괴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처음 하고 나왔던 건데, 일단 뭐냐 하면은 기계 장치를 시험시에 취득했다, 그죠? 이 기계 장치를 취득했는데 이걸 소음비로 잘못 기장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정확한 거는 우리가 기계 장치를 10만 천에 취득하고 이걸 현금 취득했으니까 현금 지급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뭘 했단 말입니까? 소모품 뿌려 했다, 그죠? 소모품 피로 했다 그랬냐? 피로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잘못했죠, 그죠? 예. 자, 그럼 이거는 자, 요걸 이렇게 고쳐야 되나?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그죠? 요걸 이제 고치나 요걸 없애야 되죠. 요걸 없애야. 이건 살아서 그래 놔두고 요걸 없애 버리고 새로 해 줘야 되니까. 요걸 없앱니다. 그죠? 요걸 없애야 되잖아. 그죠? 수정 붕괴는 이게 반절 갑니다. 그러면 없어지 버리잖아. 대변에 보내버리고, 이건 새로 생겨야 되니까 차변에 기계 오겠죠. 기계 왔으니까 뭘 해줘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비 해줘야 되죠. 그죠? 감가상각비. 예.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잔존가치는 얼마죠? 예. 증액법이니까 11만 1000원에서 잔존가치가 얼마죠? 예. 1000원이네. 그죠? 1000원이고, 내용수는 5년입니다. 5년. 1년에 얼마? 24,000원이죠. 1년에 24,000원인데 지금 언제죠? 10월 1일이잖아. 10, 11, 12, 3개월이네, 그죠? 3, 이렇게. 6,000원. 그죠? 6,000원에 6,000원. 이렇게. 요게 수정, 정확한 붕괴다. 그죠? 예. 이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문제.
그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회계 변경과 올해 수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182쪽입니다. 그죠? 182쪽으로 와서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에 넣어줘,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이제 마지막 부분, 요 재무제표 끝나고 나면 이제 원가로 넘어갑니다. 원가 계산, 그죠? 다음 시간에는 요 재무제표와 기타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